사쿠라 꽃잎에 나의 피로써 맺은 결이 이것은 대일본의 자랑 우길 승천기 Yeah!
은행 포타범의 배우가 누구야?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이런 가라야라! 야, 이놈들아! 시작해! 내가 범인이다! 내 형님들은 불어주어라! 슬퍼볼 수 없다. 이라시 하이. 나는 눈물이 나는데 너는 눈물도 안 나느냐? 니놈의 친구 아닌가? 울어라 울어. 이월로만 남기고 모두 석방시켜! 하이! 안 된다! 나를 잡아라! 내가 볼록이다! 나를! 여기 와! 볼록아! 볼록아! 형님들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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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월로! 훈련선인 이월로 두고 보자 히로시! 공범을 처박할 때까지 고문하라! 그래도 말을 하지 않으면 손톱을 꺾고 발톱도 꺾어. 그래도 발전하지 않으면 혓바닥을 뽑아도 좋다. 시작해. 공범과 배우를 말해라. 원수야, 네가 어떻게 죽였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다. 원수야. 그래. 수임 번호 264번. 입소를 환영한다. 감사합니다.
대구 조선은행 폭파범 진범 장진홍 오사카에서 검거. 이놈의 허위 보고 때문에 내가 상구에 개망신을 당했어. 빼내라 씨네 선생님. 본명은 월록이고 그 후 원삼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스스로 활이란 이름을 지어 살았습니다. 일찍이 유서 깊은 상계 가문의 전통 속에서 자란 육사는 엄격한 양반 교육을 받으며 할아버지 이중직에게 한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후 육사는 고문의습과 도산 국립보통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1907년 육사의 나이 7살 때 경술복치를 당하고 1919년 16살 육사의 할아버지 이중직은 같은 민족인 조선인들은 종으로 부릴 수 없다는 노비들을 모두 풀어주었고 외할아버지 범상 토형에 의해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저항합니다. 이처럼 지방이 모두 지조있는 흥동하는 수사로서 한일 독립운동에 관하였던 것은 육사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가르치고 경제 모두가 방역투쟁에 주여될 만큼 울고든 정신을 전개하였습니다. 장진홍 부인 것이 감옥에 갇혀서도 경제를 선호가 힘을 써맞게 될 만큼 가슴한 힘내에
이 장소에 출연소 소년대로 기록된 이전부 내려다시
자리에 실존에 계시는 이옥비 여사님이 계시면은 자리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셨습니까? 네.